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누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황우석 박사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을 봤어요. 복제와 황우석을 그린 이 다큐는요, 마지막 장면에서요,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 줄기 세포 복제 연구가 옳지 않다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신의 영역인지 그걸 누가 정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황우석 박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다큐 본 사람들요, 아마도 황우석 박사 군황에 놀랐을 겁니다. 그는 UAE라고 부르죠.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소재한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에서요, 희귀종 대형 낙타를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견인 누굴까요? 쉐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통령입니다. 그는요, 세계 최대 갑부이자 맨체스터 시티 FC 구단주입니다. 황우석 다큐요, 국내 작품 아니고요. 영국인 감독 아디티아 타이의 싱가포르 작품이에요. 한국판은요, 황우석 박사 몰라 이런 부제를 달았지만요, 전체적으로 황우석 명과 암을 균형 있게 다루었더군요. 동물 복제하고 인간 줄기세포 연구로요, 한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황우석 박사는요, 2005년 11월에요,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국민 사기꾼으로 한순간 추락해버렸어요. 그 뒤로는요, 화려한 조명 속에 서 있다가 무대에서 내려온 글을요, 그의 후속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죠. 나는 개인적으로요, 황우석 박사와 인연이 있어요. 사적 친분 아니고요, 그가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시절이던 2005년 3월에요, 상허대상 시상식장에서요, 그와 처음 만났어요. 수상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황우석은 학술 부문, 나는 언론 부문 수상자였어요. 수상금도 꽤 컸지만요, 국민 영웅 같은 그와 나란히 상을 받게 됐다는 게 나의 허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있었죠. 하지만요, 8개월쯤 지나서 황우석 논문 조작 문제가 터져 나왔죠. 그 뒤로 그는 잊힌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요, 황우석 박사 다시 만난 건요,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2015년 12월이었죠. 한 외신 뉴스 보도가 계기가 되었어요. 외신은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중국 최대 규모 줄기세포 기업인 보얄라이프 그룹이 황우석 박사 연구진 등과 합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국 텐진 경제기술개발구에 1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동물 복제 공장을 짓겠다, 이런 내용을 2015년 성탄 이후에 발표했어요. 영국 가디언 같은 외신은요, 이 소식이 동물 복제 시설로는 세계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는요, 이 뉴스 보면서요, 황우석 박사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서 전해드릴게요. 당시 그는요, 국내 언론과는 전혀 접촉 없었습니다. 그가 접촉을 피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 황우석과 관련된 뉴스는요, 외신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 황우석은요, 인간 체세포의 핵 이식으로 만든 배아줄기 세포주, 이게 미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보도됐죠. 2013년은요,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매머드 복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일까? 의문이 들죠? 국제 사기꾼처럼 된 황우석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조작 사건 뒤로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2005년에요, 황우석 박사와 나는요, 어느 수상식장에서 딱 한번 만났습니다. 그는요, 교육학술 부문, 나는 언론 보도 부문 수상자였거든요.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계기로요, 서울 오류동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요, 별로 늙은 것 같지 않았어요. 10년 전보다 전체적으로는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를 만난 장소인 연구원 이름 앞에는요, 수암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명칭은 그를 후원하는 사람의 아호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울대에서 쫓겨나온 직후에요, 동향인 기업인 후원으로 연구원을 열었고요, 수암은 그 후원인의 아호였던 거죠.
황우석은요, 서울 방배동 건물 지하에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가요, 경기도 용인 농기계 창고로 연구소를 옮겼더랬어요. 그런 뒤에요, 다시 오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우석은요, 카다피에 초청받아서요, 리비아에 가서 2년 동안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요, 카다피는 2011년에 사망했죠. 세간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황 박사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황 박사를 사기꾼으로 보고요, 아예 외면하는 부류입니다. 2015년에요, 보도된 중국의 동물복제공장에 대해서도요, 이걸 믿어야 하나 사실일까 솔직히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는요, 언론과의 접촉은 물론 뉴스 기사도 보지 않고 있던 2015년에요, 당시 외신에 보도된 중국 텐진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1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동물복제공장 짓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요, 중국이 기자회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동물복제공장은요, 중국 정부가요, 농촌 빈곤 퇴치 사업 일환으로요, 식용소 복제공장을 계획한 거였고요, 중국 쇠고기 질이 안 좋으니까요, 복제나 시험관 방식으로 한우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라고 그는 설명했었어요. 처음엔요, 수정란 10만 개 생산한 다음에 나중에는 100만 개까지 생산 늘릴 계획이라고 했죠. 당시 황우석은요, 앞으로 아마 1년 중 절반은 중국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말고도 중국 프로젝트가 두 개 더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요, 당시 인터뷰 계기가 되었던 그 동물 복제 공장 있잖아요, 다 지어졌다 이런 소식 아직 없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황 박사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어요. 노벨상 수상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요,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전락했죠.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는데도 멀쩡하게 재기한 것 자체는 대단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당시에요, 국정원에서는요, 황우석이 자살할까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황우석에게는요,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요, 외부 평판에는 귀 닫고 뚜벅뚜벅 걸어가서요, 결과물로서 훗날에 평가받는 거였죠. 평가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황우석은 말했습니다. 그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요, 황우석에게 힘이 되어준 건 제자 연구원들이었다고 해요. 그가 서울대에서 쫓겨나오자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요, 그를 따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연구원 인원수가요, 2015년에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달 동안은요, 봉급도 못 줬대요. 2014년 하반기부터 자체 수익 사업만으로 연구원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수익 사업일까요? 개 복제 전문이라고 합니다. 멍멍. 2015년부터 개 733마리를 복제했다고 했어요. 당시에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10만 달러쯤 받았고요. 말하자면 황우석 박사 연구원은요, 국제적인 개장수가 돼서 수익을 냈던 셈입니다. 동물 중에서는요, 개과의 복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개 복제는요, 황우석 박사팀만 가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황우석은 말했어요. 2005년 당시에요, 황우석이 세계 최초로 복제했다는 스너피 있잖아요, 이 스너피가 가짜라는 주장 있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황우석은요, 서울대에서 쫓겨날 때 황우석 연구팀이 이룬 모든 연구가요, 다 가짜다, 가짜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렵에는요, 미국 아폴로 그룹에서 존 스펄링 회장이요, 죽은 애완견 미씨를 복제하려고 거금을 내놓았대요. 그래서 황 박사 연구원이요, 애완견 미씨에게서 냉동된 세포로요, 복제견 5마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으로 인도된 이 복제견들이요, 5마리가 ABC 생방송에 출연했고요, 그걸로 황우석은 미국 복제 시장에서 그 존재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런 성과들이요, 황우석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잘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도요, 2015년에 황 박사와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요, 어떻게 복제가 되냐, 정말 복제가 된다면 나를 5명만 복제해달라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네요. 국내 지도급 인사가 보여준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도에 실망해서요, 황 박사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황우석은요, 나에게 뉴스가 될 만한 복제 성과를 설명해주면서 동영상도 보여주었어요.
이 정보는요, 내게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황우석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2009년 9.11 테러 당시에요. 생존자를 구출하다가 유독가스 때문에 뒷다리가 마비된 구조견 4마리를 복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일제히 어머니인 자연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2012년에는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였어요. 특수방탄복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 들어간 군견이요. 이 군견도요, 미 해군이 요청해서 2마리 복제해 줬습니다. 두바이의 알 마쿰 세이카 마타 모우드 공주가 있는데요. 이 공주는요, 숨진 애완견 복제를 주문했어요. 복제견이 뻗쩡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애완견 복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데리러 온 세이카 공주가요, 복제견이 걷는 걸 보더니요,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원래 애완견이 뻗쩡다리였다는 거죠. 흔히 복제견은 수명이 짧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건 복제양 돌리가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말하는 언론을 두고요, 돌리를 1996년에 복제한 영국 이언 월머트 박사가요, 매스미디어가 무식한 것이라고 받아쳤어요. 돌리는요,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양들이 죽을 때 돌리도 같이 죽은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복제 동물도요, 수명과 번식력에서는 일반 동물과 똑같다고 합니다. 복제견끼리 교배할 수 있고요, 자손도 낳는다고 합니다. 황우석은요, 또 지구상에서 멸종된 매머드 복제한다고 말했어요. 쉽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죠. 그는 매머드 복제가 코요테 복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경기도 지원받아서 코요테 복제 사업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개의 자궁과 난자를 빌려서요, 코요테 암컷 3마리하고 수컷 5마리를 복제한 거예요. 이 복제는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종 복제였습니다. 그 뒤 러시아 국동연방대학에서요, 매머드 복제를 제의해왔고요, 정식 계약까지 맺었다고 해요. 황우석은요, 러시아에서 매머드 세포조직 공수하는데 성공했고요, 복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2015년에 말했습니다. 그는요, 매머드 세포를 살려내면요, 아시아 코끼리 자궁에다가 착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성공한다면요, 정말 말 그대로 매머드급 복제 사례가 되겠죠. 그가 찾아낸 매머드 세포요, 3만 2천 년 전 거래요. 얼음에 파묻혀 있었고, 만에 하나 탈수된 상태로 영구적인 동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는 내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요, 합동 연구했던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 있잖아요. 이 박 교수팀에서요, 이미 매머드 세포를 배양했다고 발표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황우석은 아직까지 멸종된 고대 생물을 살려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요, 만약 박세필 교수팀이 성공했다면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주위 세균들이 자란 걸 가지고 세포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매스컴 발표보다는 전문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황 박사팀은요, 박 교수팀의 세포를 받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세포 소유권 가진 러시아 측과 상의해서 검찰에 박 교수팀을 고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황 박사는 패소했지요. 황우석은요,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요, 방향을 바꾸어서요, 동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세포 복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도요,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있고 승인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요,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으로 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동물로 복제 연구를 하게 된 거라고 답했습니다. 연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건요, 황 박사 책임이 가장 큰 거에 대해서요, 황우석도 인정했어요. 그는요, 당시 내가 과학자였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과학자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받는 스타에서요, 사기꾼으로 추락하는 고락을 겪으면서요, 그는 실험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 추락도 자신 운명이고 자신의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 왔으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게 뭐냐? 질병 유전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황우석이 설명하기를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유전병이 730종쯤 되는데요. 이재현 CJ 회장의 앓는 병도 그런 모계 유전 질환의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요, 정상적인 난자에서 핵을 빼낸 뒤에요, 유전병에 걸린 여성의 핵을 집어넣어서 정자와 결합시키면요, 유전 질환을 벗어난 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선요, 난자 이용이 법으로 묶여 있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 연구를 꼭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황우석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요, 나는 5시간 동안 그 연구원에 머물렀어요. 머무는 동안 그의 집도 아래서요, 복제 시술을 하는 과정과 제왕절개로 복제견 출산시키는 장면도 지켜봤어요. 인간의 수술실 풍경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누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넷플릭스 다큐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와의 인연, 8년 전 단독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쇼츠도 꼭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